12일 역삼동 국기원에서 KBS 대표 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국 노래자랑 강남구편은 국기원 태권도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특별히 유치했으며 예심을 거쳐 총 15팀이 경연에 참가해 저마다 노래 실력과 숨은 끼를 뽐냈습니다. 또한 많은 관람객들이 이들을 응원하며 흥겨운 노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태권도 공연을 선보이며 주민들에게 무예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